때부터는 제가 항상 팬분들한테 좀 이제 17살이 되는데 좀 빨리 나이를 먹고 싶고 또 좀 멋있고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항상 좀 멋있어 보려고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저번 앨범 냈을 때도 그 사내 앨범에서 또 진짜 사나이라는 그런 곡도 발표를 하게 됐고 그래서 오늘 또 여기 계신 분들에게 또 남자답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정말 저를 엄청 애기 정동원을 모습을 생각하신 분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무대를 보고 애기 정동원인지 좀 사내 정동원이 됐는지 여러분이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, 지금은 애기라고 하시는데 또 춤을 보면 어떤 이 무대를 보고 나면 좀 사내가 됐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. 그 사내이고 진짜 사내 춤에서 이렇게 초반에 탁 해서 팍팍 그거를 춤을 수도 있어요. 요거를 할 때 여러분이 좀 진짜 멋있다 남자가 됐다 이러면 여러분이 소리를 크게 질러주시면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소리를 아예 안 들리진 않겠죠? 그럼 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다음 무대 진짜 사나이라는 노래 한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박수와 함성! 어떻게 애기 정동원에서 사내 정동원으로 바뀌었나요? 아, 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직 아니요라고 하시고 귀여워라고 하시는 분이 많네요. 네. 아, 조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좀 이 춤이나 이런 거는 좀 나이가 들어야 좀 이 뭔가 연륜이라고 하죠?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좀 코수염 같은 걸 좀 길러볼까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좀 많이 길어가 보면 좀 어른스럽게 보이지 않을까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까요? 네. 자,